주말 등장. 할인이나 이벤트 상품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상품이 마트보다 편의점이 비싼 이유가 뭘까? 나만 해도 마트보다 편의점을 자주 가지만 사실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곳이잖아. 가격보단 거리나 시간적인 이득을 위해 소형 소매를 다루는 특수 매장이라 할 수 있어. 이렇게 적은 물량을 다루다 보니 유통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 마트의 경우 상품을 주로 팔레트 단위로 떼오지만 편의점은 재고를 보관할 장소도 없고 마트만큼 물건이 빠지는 속도도 빠르지 않다 보니 박스 단위로 주문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란 말이야. 거기다 소포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서 애초에 원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외에도 24시간을 운영하는 편의점 특성상 인건비나 전기세 등 가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본사와 사업주가 이익을 3대 7 정도로 배분하기에 제품 마진을 좀 더 남길 수밖에 없지. 물론 물 같은 경우는 마진율을 50% 이상 남길 정도로 좀 비싸게 받는 편인데, 어차피 필수 생필품이라 사람들은 급하면 비싸도 그냥 구매하다 보니 가격을 굳이 낮출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게 목마르다고 아무 편의점이나 가서 물 사고 생각 없이 사다 보면 나 같은 꼴이 되는 거야. 근데 편의점은 제품뿐만 아니라 ATM까지 수수료가 비싸단 말이야. 이건 편의점 입출금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대부분 은행이 아닌 중개업체라서 그런 거지. 그치만 분명 하나에 700원이었던 삼각김밥이 이제 1200원씩 하는 건 좀